민족의 영산 화엄사입니다. 지리산. 이거를 뭐라고 읽느냐? 뭐라 읽는지 모르겠네. 화엄사는 정말 옛날에 지어진 건데 백제 때 말이죠. 백제 때. 결국 신라 고려 거치고 조선시대의 승격이 됐네요. 그리고 다 불나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다. 이제 기존 왕이 보통 들어오면 절을 태우는데 기존 절을 태우지 않고 균형과 화합을 유지하면서 다른 대웅전을 지었다. 그 탑도 파괴하지 않고 유산탑을 지었다. 그래. 노통 괴롭히던 이명박은 화엄사에 한번 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그때 제 기억으로는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근처라서 이렇게 등이 달려 있었어요. 밝아서 잘안 보이지만, 아무튼. 왕의 스승에 이래지 그거죠. 추념하는 비죠. 이게 국사라지. 국사, 나라의 스승이다. 국사 보제루가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데는 여기 높아 가지고 사람이 일로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통과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흉내를 냈을까? 뭐 이유가 있을 건데 잘 모르겠어요. 각황전의 모습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2층이고, 아마 김제의 금산사와 유사한 게 아마, 통일신라에 지었지만, 백제의 영향을 무시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금산사, 이런, 백제, 김제의 금산사 지은 사람이 여기를 뭐 디자인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5층 석탑이 두 개인데, 하나는 동쪽에 있고, 하나는 서쪽에 있어요. 동쪽은 그게 없어. 무늬가. 근데 서쪽에는 이렇게, 이런 부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석가탑 다보타처럼, 하나는 화려하고, 하나는 수수한데, 아, 무주정광 대다나리경 여기 있었구나. 아하.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와가지고 맨날 외웠는데. 무주정광 대다나리경. 아니네. 시험에 나온 게 아니네. 이게 95년도에 발견됐으니까 내하고 관계없네. 이게 텔레비에 많이 나와서 내가 외우고 있는 거구나. 무주정광 대다나리경. 그 이제 대웅전인데요. 각항전 앞에 석등인데, 이게 아마 세계 최고 크기의 석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 키가 한 요만할 걸? 하여튼 사람 키보다 아마 클 거예요. 내가 잠깐 기억 안 난데. 아닌가? 사람 키가 한 요만하나? 아씨, 잘 모르겠다. 아무튼 세계 최고의 크기라 했으니까. 그다음 뭐 사자탑이 이래 있고. 이런 걸 뭐라 하죠? 이걸 해막이라든가, 해막? 몰라. 정멸보궁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진신사리,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인데. 아, 참잘 만들었죠. 이게 이제, 사자는 아니고 아마 해태인 것 같은데, 해태. 악령과 싸우는 해태 있잖아요. 아무튼 해태든 사자든 이래 있고, 가운데 이제 스님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머리가 닿지는 않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사연이 있는 거지. 닿지가 않게 돼 있고. 또 웃기는 거는, 요 스님을 향해 가지고, 이 스님을 향해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잔 차를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차를 올리는 거지. 이렇게 어떤 뭐 여인인지 스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까 그 타반의 스님에게 차를 올리는. 이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좀 신기하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게잘 없잖아. 우리나라는 좀 재미가 없는데 대부분 요거는 약간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일단 화엄사는 이것만 봐도
좋은 궁경한 겁니다. 그리고 해태의 표정이 다 달라요. 사잔지 해태가 이게 표정이 다 달라. 아, 효대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탑을 세웠다. 뭐 이런 설이 있네요. 홍매화, 이거 뭐 화엄사에 유명한 홍매화인데, 화엄사에 500년인가 된 나무 있어요. 500년인지 아닌지 뇌피셜인데 엄청 오래된 거 있어. 아, 이게 9층 석탑인데 파손돼서 3층만 남았구나. 9층암. 아, 그래요. 이거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요사체 이런 거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모과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자연스럽다 이거지. 자연스럽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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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니까 확실하네. 대들보 자체를 이래 뭐 우리 뭐뭐뭐 배티 나온 거를 무슨 배뭐 양식 뭐 이러잖아요. 모과나무 자체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네. 다듬지 않고. 크, 멋지긴 하다. 이런 건 진짜 멋진데. 이게 아까 모과나무의 새끼 모양이네요. 신기하다. 천부람. 요 이제 이 천개 중에 하나는 내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처를 모셔라 뭐 이런 뜻입니다. 아, 화엄사의 화엄이 꽃이 장엄하게 피다.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옛날 우리 산에 가는 우리 대장님 말씀은 모든 것이 결국 아름답게 될 것이다. 곧 해탈할 것이다. 결국에는 수행을 정진해라. 그럼 해탈한다. 아마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숨은 뜻은 아마 외국 답안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expand 이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a 제곱, b 제곱, 뭐 2ab 뭐 이래 해라 이런 것 같아. 그런 같은데 이제 늘려라 이런 뜻도 있잖아. expand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점점 늘렸어. 그러니까 담임쌤이 x 이래는. 수학쌤이 X에 놨다. Very funny, Peter. 예, Peter 답안지네. 틀렸지만, Very funny 이랬다. 이것도 되게 웃기네. 2분의 루트 2는 2 없애고 루트만 남았네. 수학천재네, 수학천재. 아, 원래 영어에서는 이래 3, 4 이렇게 5를 구하라. 근데 수학에서는 find 이라는구나. 구하라 이라지 않고 그 here it is 이래는. 이게 중학생인갑다. 미국 중학생. 이것도 좀 웃기네. n과 n을 없애가지고 6 이래. 와, 씨, 여기 좀 웃기는데. n분의 1 사인 n 사인 x 뭐 이런갑다. 원래는 이걸 미분해야 되는 모양이지. 아, 이거는 약간 고등학생이 한것 같고. 선생님의 예제는 리미트 8이 여기로 가니까 부모가 0이 되니 무한대다. 선생님 예제죠? 끝나는 예를 했는지 체크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예를 줬다. 애한테. 그러니까 학생이, 아, 와, 이거 좀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x는 5로 가는데 x는 5이라니까 5를 옆으로 적었대. 와, 이건 좀 웃기는데? 이것도 좀 웃기네요. 이거 6, 이거랑.